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최소한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뭐 제가 지키진 못하겠지만 지키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이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미국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경제, 정치, 사회, 뭐 문화, 외교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망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집단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지금 전 세계는 사실 우파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좌파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진 그 유럽의 서구 국가들과 또 미국의 나라들은 전부 지금 우파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프랑스에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영국도 보수당이 집권해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지금 영국을 국정을 주도하고 있고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고 우파 가치로 회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을 다시 예전과 같은 경제적인 군사적인 강국으로 돌려놓으려고 우파 정책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선진국들이 우파로 나가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지금 좌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은 전방을 향해서 전속 질주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뒤를 향해서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환경 가운데서 이제 나이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했는데 앞으로 비교적 나이가 젊은 저 같은 사람들도 힘이 없지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뭐 긴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연사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것 때문에 앞으로 8월 15일날 대대적으로 모든 애국 또 우파 단체들 연합하여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쑤! 전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여전히 60% 이상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